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모빌로드 캠핑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스타렉스 같은데 네. 굉장히 그 고급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그랜드 스타렉스 베이스 차량이고요. 네, 예. 그 중에서도 5인승으로 나온 5벤 차량이에요. 아. 5벤 차량에서 ER 시트를 탈거하고, 탑승 인원은 2명으로. 아, 탑승 인원 2명. 취침 인원은 3명으로 승인이 나는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우선 뒤쪽으로는 다 침상 공간이에요.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서 보시면 안쪽으로 전기 작업된 거 보이실 수 있고요. 전기 네. 작업은 저희는 다 순정 하네스 배선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철제로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프레임이 모두 다 철물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 네, 좀 튼튼하고 강성 높게 쓸 수 있고요. 주행 중에 잡소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 뭐죠? 얘는 이제 선반인데요. 이제 뒤쪽에서 캠핑을 하실 때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음식 조리하시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하시니까 여성을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아. 얘는 열고 닫을 때도 문제 없고요. 따로 이제 떼었다가 안에 물건 실으실 때는 또 불편하시니까 여기 빼서 쓰실 수도 있고 네. 들어가는 구성입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네.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 기본 바닥재도 이렇게 네. 다 이렇게 작업을 하셨네요. 네, 우선 장판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에 방진재와 단열재 그리고 평탄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 목재가 들어가고요. 그 위에 다시 이제 평탄하고 예쁘게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헤링본 장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만드셨네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양쪽이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대충 한 몇 센치 정도 나올까요? 스타렉스는 여기 뒤에가 가장 좁거든요. 네, 그렇죠. 가장 좁은 곳이 1360부터 쭉 넓어지는데 1450까지 넓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기장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총기장은 1930. 와, 상당히 기네요. 네. 키 큰 사람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185 정도 만드는데 여기는 1930. 네. 와.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가 이렇게 또 시설이 되어 있네요. 네. 이것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전기 작업부터 모든 이제 캠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시설들은 기본으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잡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과 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만 갖춰서 좀 합리적으로 만든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요 옆에 요거는 수납장인가요? 네, 이쪽은 이렇게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옆에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이 안쪽으로. 안쪽 넓네요. 네, 네, 생각보다 좀 많은 물건들을 담을 수 있어요. 가끔씩 이제 여기에 전기 담요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도 따로 수납장.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이제 용도에 맞게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전기는 기본으로 어떻게 넣어주죠? 저희는 기본으로는 1박 2일 기준이기 때문에 100암페어가 설치가 되고요. 100암페어 인산철인가요? 납산인가요? 네, 인산철. 인산철 100암페어 네. 넣어주고 주행 충전기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객이 원할 때는 옵션으로 이제 그 배터리 용량을 올려줄 수 있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네. 저 앞쪽에는 뭐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요 앞쪽에는 지금 요 수납장인가요? 이게 뭔가요? 앞쪽은 저희가 두 파트로 나뉘어 놨어요. 네. 뒤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시범 삼아 넣어본 포타포티. 이제 화장실이네요. 네. 예. 주변에 이제 노지로 다니시는 분들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좀 난해하시는 네, 맞아요. 경우가 그렇습니다. 생기는데 이렇게 넣어뒀다가 꼭 필요시에만 쓴다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옆에는 또? 뒤쪽으로는 물통인데요. 이제 싱크대를 사용하기 위한 청수와 사용 후 이제 오수를 오수. 담아둘 수 있는 오수통과 여기 40리터 짜리 네. 같은데 예, 40리터 요것도 40리터 네, 각 40리터씩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수전이겠네요. 네, 이쪽이 이제 싱크대이고요. 네. 옆에서는 이제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전자레인지 요거 기능은 뭐죠? 옆에? 요 기능은 지금 저희가 이게 고정을 해두었는데요. 주행 안 하실 때 도착하셔서 차 안에서 음식을 드실 때 요걸 테이블로 사용해서 옆으로 이어서 테이블로 사용할 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아, 좋아요. 간단하게 세워 주신다면 네, 받침대 있겠죠? 네. 네. 됐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받침대 힘이 약해서 잘 안 되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옆에 그 저 보니까 모기장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지금 실제 사용할 수가 있나요? 한번 네, 보여 드릴까요? 네, 예. 아, 모기장. 네, 이렇게 모기장이 그러면 모기장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그쪽만 있는 건가요? 양쪽으로 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네. 보통은 모기장을 한쪽만 설치하시고 맥스팬을 활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그 어떻게 옵션인가요? 이것도 기본인가요? 네, 부득이하게 얘는 옵션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은 58만 원. 아, 58만 원에 네. 그 한쪽, 네. 양쪽 네. 하면 좀 더 올라가겠고요. 네. 아이고, 참 좋습니다. 혹시 여기 샤워 기능도 있을까요? 네, 실내에서 샤워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네. 여기 안에 보이는 외부 샤워기가 있어요. 아, 그걸 어디다가? 이 샤워기를 이쪽에다가 뒤에 오시면 아, 외부에서? 네, 외부에서 끼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 이렇게 끼워주고 그다음에 물을 틀어서 쓰시는데 지금 물통에 물이 없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아, 외부에서 사용할 네, 수 있게? 네, 싱크대 시스템 모델로 작업을 하실 때 기본으로 적용이 아, 되는 겁니다. 아, 이거 기본으로 또? 네. 좋습니다. 아, 예쁘게 멋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아, 요 기본만 해가지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1,070만 원에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아, 부가세 포함해서 1,070이요? 네, 맞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만드는 작업 과정을 이제 고객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네. 그때 고객님들이 이제 내가 정말 가격에 맞춰서 정말 잘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눈안에 보이지 않는 작업들마저도 저희는 그렇죠. 꼼꼼하게 다 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바닥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있던데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부가세 포함 1,070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가장 그 1,070에 맞는 그 지금 기능들을 네. 이야기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매트 들어가고 매트 들어가고요. 네. 서랍 들어가고요. 네. 철물 프레임 들어가고요. 네. 선반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런 콘센트 들어가고요. 아, 여기 콘센트 옆에 마감재 사출 들어가고요. 빠지는 거는 여기에서 커튼은 옵션입니다. 아, 커튼은 옵션. 천정 트리밍은 옵션이고요. 네. 요 등 조명은 동일하게 다 기본으로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거고 얘처럼 들어가진 못하고요. 네. 싱크대와 물통.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 네. 수납 선반 테이블. 네. 그리고 전기 시스템. 아, 그것도 같은 기본이에요? 네, 기본입니다. 오, 예. 외부 샤워 시스템도 기본. 기본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기는 이제 그 100A 그 네, 기본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고. 굉장히 저렴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